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둘째 주 수요일 온라인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너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캘리포니아,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87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온이 갑자기 너무 또 더워졌는데, 네, 혼미하지 않으시고 잘 계시나요? 예,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트렌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트렌드라는 걸 아는 게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삶을 항해를 하는 것으로 비교해봤을 때, 그 길고 막막한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물결이 가는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목적지에 가는 데 있어서. 아마 분명히 목적지에 가기까지의 그 에너지와 시간의 차이가,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흐름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런 거대한 물결의 흐름이 저는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 큰 흐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테크놀로지가 막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막 팡팡 터지는 테크놀로지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2022년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알려주실 저희 팀의 브레인 정유진 사장님을 모실 때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유진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뉴 리딩 트렌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맡았는데, 저 역시도 그뉴 리딩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딩 트렌드를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요즘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너무 실시때때로 바뀌고 있잖아요, 삶이. 너무 빨리 바뀌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진짜 내가 뒤처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도태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고, 내가 그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나는 그냥 알지 않을래, 나는 여기에 스테이 할래, 막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두 부류가 되게 많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뉴 리딩 트렌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마이 스토리를 짧게 드리자면은,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의 이제 전직은 오페라 싱어였었고요. 예전에 이제 컴퓨터 쪽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하나에 푹 빠지는 이런 성격인데, 노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때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뭐 트렌드 같은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페라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화장을 좀 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피부였다가 뭐가 막 올라오고 그러는 상태에서 제가 이현민 사장님 만났고, 8년 동안, 오랫동안 소비자로 꾸준히 하다가, 제가 이제 새로운, 요즘에 얘기하는 그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이제 뉴스킨을 이제 시작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고 강렬하게 인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뉴스킨을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안 들리시나요? 인터넷이 상황이 안 좋다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잘 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을 만난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스킨을 만나면서 이렇게 계속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도 그런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있어요. 음악에서도. 왜냐면은 제가 임하고 싶었던 오페라 컴퍼니에서도 그 서포트, 경제적인 서포트가 없어서는 오디션을 볼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방향이 계속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지 않으면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이뉴 리딩 트렌드라는 이 강의가 그냥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알고 뭔가 조금 안정적인 것을 느껴본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느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2022년에 내가 이제 생각하는 나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뉴 리딩 트렌드 이렇게 키를 제가 넣어봤는데, 예전에, 작년에 제가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뉴 노멀이었어요. 그뉴 노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뉴 노멀이 뭔가요? 네, 다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뉴 노멀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베터 로멀이라는 2022년 키워드가 나왔는데, 뉴 노멀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인한 그런, 네, 산업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죠. 커넥트에 대한 욕구,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시즌 때문에 생긴 그런 것들, 커넥트에 대한 욕구와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온택트 시대라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저희가 이제 뉴 노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베터 노멀이라는, 네, 그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베터 노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임현정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네, 베터 노멀이라는 거는 더 좋은 사회와 그리고 더 좋은 이제 삶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베터 노멀이라는 거죠. 이제 뉴 노멀을 넘어서서 지금 이 상황과 계속 바뀌어가는 트렌드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의식주를 급급하게 했었잖아요. 먹는 것이 어떤 것을 먹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이제 베터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저 오늘 저희가 알아볼 키 주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메타버스, ESG 가드닝, 네, 무경계, 글로벌 비즈니스, 디지털 테크, MZ세대, 네,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키 컨텐츠가 있는데 이제 약간 다들 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2022년 이제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겉보기식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뉴노멀을 넘어서 베터 노멀을 가게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항상 처음에 코로나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아, 이제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완전 종식하는 코로나보다는 공존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봉쇄에 이제 저희들이 지쳤지만 이제 억제보다는 이제 낮추는 방역 체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요즘은 거의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할 때는 코비드가 지났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 이제 적응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꿔진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공포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대응기, 재택근무가 이제 너무 당연한 세대가 됐어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이제 부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간 집안에서 계속 거의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집에서 일하고, 줌으로 미팅하고, 이제 거의 만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이제 편하게 일상화가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더 니즈,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니즈나 그런
원트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랜선 라이프 같은 것들이 더 돼 있는데 이제 정말 일상화가 되고 있죠. 오히려 우리 가족보다 우리 랜선에서 라이크 눌러주고 얘기하는 사람과 더 친해지는 그런 삶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 이제는 이제 적응기가 돼서 간편조제, 구독 플랜, 인테리어 등등 국내 여행 이렇게 돼서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떻게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나의 삶이 코로나 전후로 그리고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제가 최근에 강의를 했었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채팅창에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메타버스를 크게 정의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시스템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등등등이 메타버스가 될 수 있어요. 꼭 3G 가상 현실만이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저희들 삶에 묻어나고 있고 사실 메타버스는 거의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점점점 이 경계가 없는 선이 되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자 딱 생각을 해보시면 메타버스라 해서 이렇게 막 내 삶과 메타버스 어떻게 연관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연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춘천향대학교에서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학교가 성립이 네, 여기가 이제 제페토에서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그냥 게임 가상 현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현주 사장님 되게 엄청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데 네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저도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이긴 하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 때 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혹시 만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는 나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나의 인생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인생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가수로 살고 싶다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가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뭐 팔이 뭐 세 개가 되고 싶다 그러면 팔기 세 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발돋움하시면서 그곳에서도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사 지금 베이비붐 세대에 있는 분들도 여기서 자꾸 지금은 메타버스가 유치원 정도의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자꾸 가서 놀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우리 싱글이신 임현정 사장님 그 옛날에 남자들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남자가 각광을 받았어요? 뭐 옛날에는 그 뭐 이렇게 힘세고 돈 잘 보고 막 이런 그런 사람에서 이제 점점 나중에는 뭐 메트로섹슈얼에서 그 다음에 뇌생남 그 다음에는 요즘은 또 뭐 ESG라든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가치 추구가 있는 남자들을 더 이렇게 나의 그 이상형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시는 것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옛날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쉬운 세대잖아요. 10대, 20대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막 놀면서 이런 비즈니스나 각광되는 이 미래에 있는 비즈니스에 곽감을 받으면서 부를 구축하게 되는 시스템이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크들이 뇌생남들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아 진짜 찌질이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IT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각광을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는 정말 우리 팀에서 보선 사장님 정말
요즘 존경하기 시작했는데 새로 그냥 놀아보는 거죠. 가서 메타버스도 해보고 제페트에서 크리에이터도 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만들어지는 시기에 저희 개개인의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로서 거기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그리고 산업을 구축하게 되는 시대가 곧 몇 년 안에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제일 중요한 거 경제적인 거기에 보면은 자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트래픽 증가를 해서 유로 아리템을 판매하죠. 우리 저번에 미팅했을 때 죄송해요. 보선사님 얘기 죄송한데 아들 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캐릭터의 아이템을 만들어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이템을 한다든지 이제 거기서 지금 다른 우리 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광고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구찌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태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바로 가서 느껴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돼서 또 거기서 이제 경제적 수입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시장 규모 전망을 보세요. 한번 2020년에서 957억의 규모에서 2025년에는 4764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엔조 사장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엔조 사장님 이 폴더폰을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나온 지 한참이 됐는데 저는 이제 요즘은 제가 얼리 어답터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굉장히 얼리 어답터라서 전화기도 항상 바꾸고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홀드하시고 있으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꾸셨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서 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 도전을 해보시고 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없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SG 가드닝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아는 분은 제가 이모티콘을 선물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노트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멋집니다. 네, ESG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환경, 네, 인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가버넌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보고 이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ESG라고 하는 거죠. 친환경적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왜 요 최근에 제가 그 크리에이터 이름이 생각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속옷 비즈니스를 잘하고 계시다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 하시고 계시다가 다 되게 유명한 크리에이터시고 뭐 인플루언서로 하시고 있다가 그 기업 문화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나락으로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서 그 비즈니스 속옷 브랜드에서 너무 심하게 직원들을 굴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왕처럼 굴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 회사가 이제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적인 윤리가 되게 중요한 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소비를 할 때 이제는 그냥 그 회사의 아이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거 그리고 지배구조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요즘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인 거죠. 환경 이슈, 기후변화니 탄소 배출, 대기미 수질 오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100세, 우리 세대가 최초로 100세 이상 사는 세대라고 해요. 너무 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재미로 얘기해서 한 남자랑 50년 이상 살 수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길게 사는 게 때문에 우리 환경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나이 또래나 아니면 더 연세 드신 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대들이나 20대들이나 정말 어린 아이들이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리 케어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물 부족 현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리고 사회 이슈, 교객 만족, 인권, 노동 기준, 사회 구속, 그리고 임원 보상 등등을 다 체크하는 것들이 ESG입니다.
ESG 가드닝. 가드닝은 너무 쉬워요. 가드닝. 가드닝이 이슈가 됐어요. 2022년. 어떤 이렇게 화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화분계에서 샤넬이라는 그 화분이 있대요. 제가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화분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그 20대, 30대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그 화분을 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계속 지쳐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가두면 가둘수록 더 자연으로 돌아오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반려식물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참그 한국에 있는 그 뭐예요? 백화점에서 3,600 스퀘어 피트를 다 가드닝으로, 스페셜 가드닝으로 바꿨다고 해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왜 보통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도 이제 가게라니까 그 자리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팔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더 많은 뭐 명품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넣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드닝을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가서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익스피리언스 할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이 가드닝이 각광받는 것이 2022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드닝. 그래서 예쁘게 가드닝 하는 거나, 뭐, 요 최근에 수현 선생님 초록색으로 벽을 칠하셨는데,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집안에서 하는 이런 식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소셜에서 봐도 그렇게 꾸며놓은 것들이 더 많은 라이크수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르메스라든지, 네. 저는 그런 거잘 모르지만, 네. 그런 브랜드 업체에서 이런 ESG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요. 네. 에르메스는 알고 계시죠? 명품 중에 명품. 그래서 요번에 에르메스가 가방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가방도 그 비건으로 된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차를 만들 때 네, 차를 만들 때그차그 뭐죠? 가죽 시트 같은 것도 포도주를 만들고 난그 나머지의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위 클래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ESG에 대한 그 니즈와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포커스하는 것을 그 기업들도 그렇게 마케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트렌드 때문에. 그래서 트렌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과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내가 펼쳐나가야 될 것지에 대해서 트렌드를 알고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무경계. 딱 들으면 아시겠죠? 나이, 직업,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 이제 무경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생각을 바꾸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그 메타버스나 이런 데로 올라가는 게 나는 싫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부담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경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좀더 이렇게 플레이풀하게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든 것이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이럴 때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 새롭기 때문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국자를 봐도 국자! 막 이러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신기하잖아요. 영기사님 막 웃으시는데, 우리 그 손녀가 모든 세상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태어나서 봤을 때. 천장도 신기해, 오빠도 신기해, 엄마도 신기해, 뭐, BTS 뭐다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무경계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고요. 이제는 노인이던, 어린아이던 그 나이와 그 직업과 공간의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내가 다시 어려진다는 마음 되게 좋잖아요.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할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MZ세대의
트렌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지금도 소비를 이끌어가는 트렌드를 이끌어내는 그 세대가 밀레니얼하고 Z세대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키워드를 제가 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국이나 요즘에 그 코비드 시대 때문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내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내가 바깥을 보는 것보다는 나에 대해서 셀프케어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잘 케어해야지 다른 사람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부캐 같은 형성. 네, 그런 것도 이제 MZ 세대들이나 아까 얘기한 무경계나 메타버스에 연결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그게 MZ 세대고요. 네, 열정적으로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을 가서 그냥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A to 5 job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MZ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정말 커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하나면은 이상한 거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사이드로 이것저것 펼치면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대가 된 거예요. MZ 세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SNS가 이제 그냥 숨 쉬듯이 하잖아요. 저는 뭐 하나 올리려면 생각을 1시간 정도나 30분 정도나 아니면 막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트렌드가 지나가 버려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옆에서 막 20대 만나서 보면은 그냥 바로 하는 게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SNS 그런 거.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플렉스. 그 플렉스란 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 최근에 만난 그 트레이너인데, 브랜든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가 밤에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뭐 차는 뭐 벤츠를 끝내든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열정적인 거에 있어서는 플렉스를 마다하지 않는, 게 바로 MZ세대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것과 맞춘 뉴 리딩 트렌드에 대해서 그 뉴를 또 뉴스킨에 한번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중에 하나가 뭐죠? Five types of people이 있잖아요. 네. 시간이 없고 돈이 있는, 그런 옛날에 이제 전문 직업인 사람들이나 그런 분.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는. 그쵸? 그리고 시간은 막 하는데 돈은 없어. 그것도 원하지 않잖아요. 돈 없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 굳어지는데. 네, 맞습니다. 돈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죠. 뭐 학생이라든지. 학생들도 요즘은 계속 그런 브랜딩, 비즈니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 지금도 여기 많이 속해져 있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삶. A to 5 job. 정말 이제는 원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 삶. 원은 원하지만 보통은 여기 이 박스에 있는 삶은 60대, 60대 뭐 이후가 돼서 이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다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건강을 잃고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워라밸 라이프가 아니라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신처럼 쓰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쓰시다가 된 분들이 이제 타이포가 됐는데 여기 안에서가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타이5에 대해서 저희 뉴스캔에서는 이 타이5라는 게 되게 신기한 트렌드다. 이런 사람은 뭐 약간 지구에 살지 않고 마을에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타이5가 다 각광받는 거고, 그게 바로 트렌드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런 이 타입5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킨에서 얘기를 하고, 뉴스킨이 그런 타입5의 삶을 살수 있는 툴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뭐 몇십 년이 지나서 저희 트렌드 자체가 freedom of time, money, 그쵸? 건강, youth, happiness, all the same time을 지금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MZ세대들은.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이 브랜딩에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뉴스킨이 정말 좋은 것인지 제가 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개인 브랜딩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기업처럼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쵸? 네. 그렇지만 이제 퍼스널 브랜딩 세대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브랜딩을 하면서 사업을 구축하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것이 사이드 프로덕트로서 매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본인이 놓여 있는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 개인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게 개인 브랜드의 관역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의 관계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저는 Strongly 뉴스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셜미디어, 안티에이징 헬스 브랜드, 지금 체인징 워크포스, 그리고 마이크로 기 이코노미 이 모든 것들을 이 뉴스킨에서 줄수 있는 키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제는 10년 열심히 일하고 20년 열심히 일하고 30년 열심히 일하고 쭉 오래가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싶을 때 리타이어할 수 있는 그런 파이어족 같은 그런 것들이 각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수 있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스킨에서 줄수 있는 거, 안티에이징 헬스, 파마넥스를 통해서도 지금 하실 수가 있고, 소셜미디어. 지금 저희 그 뉴스킨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수현 사장님이 너무 좋은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가장 큰, 네.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저희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내가 혼자서 이런 트렌드를 공부하고 나아가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발 앞서서 벌써부터 타입 5 라이프를 줄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 한번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도전해 보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브랜딩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북클럽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뉴스킨을 하게 되니까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 200부, 300부 생기면은 그냥 가서 뭐 아들 옷을 사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펜딩 하다가 나한테 더 많이 쓰게 되고, 이제는 짐부터 먼저 끊어요 하시는 우리 소피아 사장님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뉴스킨은. 왜냐면 내가 브랜드고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 내가 프로모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프로모터가 되시면서 나 자신을 정말 더 좋은 브랜딩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은 바로 이런 겁니다. 커넥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아까 퍼스널 브랜딩에 집중을 하셨을 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얘기한 키 트렌드,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리고 또 메타버스로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뉴스킨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다른 사람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퍼스널 타겟팅 층들이 그런 걸 정하셔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세계 최고의 넘버원 글로벌 위닝 루미스파라는 제품이 있고요. 네, 요런 네. 이그 퍼스널 블렌딩 하는 것들 때문인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그 코비드 시그 위드 코로나 이 상황에서 다들 뭐라 그럴까? 더 건강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뉴스킨 보여지는 그런 케어들이 더 많이
집중이 돼서 더 많이 마케팅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나 혼자 퍼스널 브랜딩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아니면 내가 돈을 들여야 되거든. 아니면 혼자서 어떻게, 사실 요즘은 옛날에는 신문만 사서 봐도 다 똑같은 신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서 거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계속 트렌드를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본 것도 이제 브랜딩 마케터이신 분이 그 초안 그룹이라고 해서 초안 미팅이라고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그룹 미팅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킨 이 그룹 안에서, 미라클 그룹 안에서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돕는 시스템이 될수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스토어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뭐 이런 그 광고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브랜드 이름은 제가 그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말을 못하겠지만,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어머님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지금 10만 불을 투자를 하셨어요. 몇년 동안 계속. 근데 아직도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왜냐면은 계속 돈을 들이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거기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 그리고 또 법적인 제재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벌써 저희 뉴스킨에서는 이런 제품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구축한 고객, 나를 믿고 나를 브랜딩해서 한 구축한 고객들과 사업자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벌써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ESG 개념이죠. 1% 저희의 99%의 마인드는 이 Nourish Children이라고. 정말 그 회사의 기업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이렇게 진짜 6초에 한 명씩 저희가 이렇게 말할 동안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냥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 밸런스가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리더들 분들이 말라위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계속 봉사를 하시면서 계속 그 도움을 나누는 그런 이념을 가지는 그런 뉴스킨입니다. 네. 그리고 인컴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백만장자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는 ESG에 되게 집중을 하고 싶은데, LG에서 실내식물 재배기 공개를 했다고 하죠. 지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뉴스킨에서는 이렇게 냉장고 안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벌써 회사는 그로비브라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없이 실내 농장에서 재배해서 이런 제품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산돼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TR90 그린 쉐이크 이제 그로비브 형태로 나왔는데, 정말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식물을 재배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에서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로팟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한원 베드룸 정도의 사이즈에서 진짜 네, 7,260배 사이즈 크기의 크랍이 나올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벌써 뉴스킨에는 준비가 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로비브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거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크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리크루팅 할수 있는 큰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 안에서 그냥 크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80년이 살수 있는 산소까지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제품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까 LG처럼 그렇게 그로팟을 할수 있는 거를 또 저희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말이 저희 이 뉴스킨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였는데 요즘은 유튜브의 트렌딩을 보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누구든지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물덩이를 나르는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요즘의 MZ세대들은 내가 어떻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에 제가 대화했던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게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측면으로 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작은 베드룸이 해서 이렇게 큰 A걸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고 굉장히 친환경형이다. 진정한 오게니, 운반비가 필요 없고 고밀도의 영향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ESG 그 마인드와 딱될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잊고 계셨겠지만 저희는 84년부터 친환경적인 그런 그 케이스를 개발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그 땅에다 묻어도 썩는 그런 옥수수 가루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든 케이스들. 그래서 뉴스킨을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뭐 비건 마인드라든지 ESG 이런 거에 대해 집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그로비브나 이런 거를 꼭 선택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요즘은 머리도 샴푸 바로 감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샴푸 그 하드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게 유행한지 혹시 아세요? 왜냐면은 샴푸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석유를 써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발 타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줄게 되니까 불편하고 옛날에 무슨 비누로 머리 감는 거는 약간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느낌인데 요즘은 20대 30대들이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또 알아보고 구매를 하는데 저희는 이런 그로비브 기술과 함께 친환경적인 것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아직은 여기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전사장님을 캡처해서 왔는데 메타버스 너무 걱정이 되시죠? 근데 이제 뉴스킨 코리아에서 이제 이벤트를 했어요. 저희가 벌써 이제 폴스포근 이것이 이제 제페토에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가서 내 캐릭터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보선사장님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저의 오늘 이 강의라면서 저의 위시는 지금 여기 사실은 저희 미라클이 줌을 굉장히 일찍 시작한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이제 수현 사장님이 이제 여기저기 가까운 분보다는 멀리 있는 분들을 많이 리크루팅 하시면서 줌을 시작하게 된게더 빨리 했었단 말이에요. 저의 위시는 저희 오피스를 이 제페토에 만들어서 가서 네, 미팅을 하는 것이 저의 또 이제 하나의 목표입니다. 송은이 씨 혹시 아세요? 약간 코미디언처럼 알고 계시면 그 가수 송은이 씨가 매번 미팅을 제페토에서 하신대요.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뭐 이런 거를 잘 아시겠어요? 그냥 가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 바로 옆에 오피스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제페토 가서 꼭 우리 그 미팅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가서 3D로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저는 이제 센 언니 캐릭터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머리도 막 이상하게 한번 해보고 더 짧은 옷도 입어보고 약간 그렇게 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우리 제페토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이런 말이 있대요.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리딩 트렌드를 알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미리 결정을 하시고 2022년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불안감과 안정감을 가지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10발 더 앞서 나간 그런 기업과 함께라면은 그냥 함께 속한 것만 해도 제가 좀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소피아 선생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옆에서 우와 제페토로 무슨 크리에이터를 해가지고 한 달에 뭐 6천불씩 뭐 6천만 원씩 번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한대 뭐 어떤 사람이 인플루언서에서 얼마 넘게 벌었대 이렇게 해서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는 삶 나를 브랜딩하는 삶을 같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킨 비즈니스 정말 좋고요. 한번 꼭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리딩 트렌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역시 너무 진짜 빛나는 강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아, 진짜 그 키워드만 딱 뽑아가지고 해주시니까 약간 막연했던 그런 트렌드에 감 잡기에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거대한 트렌드를 지금 이런 키워드, 위드 코로나, 메타버스, ESG, 가드닝, 뭐 글로벌 비즈니스 이런 MZ세대 디지털 테크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어느새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떤 하나의 키워드라도 잡기 위해서 정말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막연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거 하나를 가닥을 잡아야겠어요. 근데 제가 요 키워드를 들으면서, 정말 상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멋진, 어디에도 무너지지 않은 군함을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든든한. 그러니까 속도도 정말로 너무 나고 그 개인으로 할수 없는 그런 약간 나룻배 같은 그런 막연한 항해를 하는 것보다 정말 모든 무적의 군함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게 됐지? 너무 럭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마음에 예, 또 안심하고 럭키하다는 생각을 안고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 사장님. 네.